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7월 26일 수요일 탑 글로벌 통합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새로운 노즈 마스터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모든 행사에는 사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우리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결단 또 하시고 또 순급 도전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있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중국 샤이먼 탑 센터장님이신 황린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오셔서 우리 활동 및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린나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大家好，我是厦门顶峰湖中心的中心主任，我叫黄琳娜，高级营销经理。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링나입니다. 저는 하문 센터장입니다. 我的指导老师是安光浩，徐经理营销总监。我之前的工作呢是开了一家韩国化妆品工作室，经营了10年。저희 스폰서님은 안강호 서술래 본부장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在2020年的时候呢，通过我的先生认识到了爱多美。2020년 남편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通过大量的使用爱多美的产品呢，我觉得爱多美的产品性价比很高，而且品质也非常的好。애터미 제품을 이것저것 써보면서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다고 그때 당시 느꼈습니다. 所以呢，我下定决心要来经营爱多美。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在经营事业的初期呢，就碰到了这个疫情，所以呢，在刚开始经营的时候呢，就非常的困难。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초기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 초기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但是呢，一直相信说，爱多美是我人生中最好的选择呢，所以呢，一直就坚持下来了。하지만 저는 애터미가 제 인생의 선택 중에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버텨왔습니다. 疫情过后呢，我的韩国指导老师过来给我们指导工作，给了我们非常大的帮助。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스폰서님들이 날아오셔서 직접 방향과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저희는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所以呢，现在我们服务中心就经营得越来越好，人也越来越多了。지금 저희 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指导老师过来之后呢，给了我们伙伴很大的信心。스폰서님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많은 파트너들이 동기부여를 받았고 또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我在每个月的上半期和下半期都在维持职级。그래서 저는 지금 매월 상반기, 하반기 계속 도전 중에 있고요. 유지를 아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以前呢，都是我一个人在做市场，但是现在呢，我的伙伴们，也都各自在维持和挑战，小营销经理和营销经理。그 전에는 저 혼자서 시장 개척하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파트너들과 함께
나가서이제개척하고파트너들의도전에제가함께도움이되는사람이되고있습니다这个变化是非常的大的이런변화는저로하여금더많은동기부여저한테는많은동기부여가되었고제가더열심히할수있는기반이되는것같습니다最近呢我们服务中心的活动呢是免费提供给会员做皮肤护理요즘찾아오는회원들그리고소비자들에게에스킨케어시스템을무료로제공하고있습니다通过呢让会员直接体验我们的产品呢让他们感受到大众精品的性价比和高品质네신규회원들에게이런것들을체험하게함으로써애터미의좋은제품을그자리에서확인하고또그분들한테확신과제품에대한좋은것들을보여줄수있는좋은시간입니다改变了他们的想法和对爱多美的重新认知제품부터시작했더니그분들의마음이바뀌고애터미에대한인식또한바뀌기시작했습니다并且呢一起在服务中心观看了视频这样子呢渐渐有会员就对爱多美产生了兴趣想要一起来经营这份事业체험과동시센터에서회사에서주최하는동영상같은것들을함께보면서애터미에대한믿음과확신이한결도좋아지는그런시간들이었습니다爱多美的产品呢真的是很好用只要让他们用上了呢就会产生购买的欲望애터미의절대제품절대가격은고객들이한번써봄으로인해서그제품에대한믿음이생기게됩니다所以呢我们一定要想尽办法让大家多多用上我们爱多美的产品그래서저희는모든방법을다동원해서라도이분들이제품을쓸수있는그런방법들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最后呢我想告诉大家我要在十月份和我们的团队一起来挑战资深经理谢谢大家的聆听그리고저는이번10월에저희팀원들과함께국장을도전할것입니다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차임원네탑센터장님네10월에국장도전하신다고요꼭국장달성하시라고다시한번큰박수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네그리고또오늘도통역으로애쓰시는많은리더님들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박수한번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이어서우리토론토탑의무세이사장님네나와주시기바랍니다어디계실까요무세이사장님네나오셨네요네마이크여시고네 Hi everyone It's an honor for Kim Chen to speak. My name is Moon Sen. I live in USA, Kentucky. I'm original housewife with four children. 안녕하세요이렇게스피치할기회를주셔서영광입니다저희이름은무세이며미국켄터키에살고있습니다저는내아이를키우고있는아주평범한가정주부입니다 My sponsors are Miyako, Esther, Musa, Lemmy, and Kapo. First of all, thank you to our sponsors and partners. 저희스폰서는미영고, 에스터, 무세, 레이메이, 그리고 카파입니다. 모든 나의 스폰서와 파트너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I started use Atomy product in April 2021 and was a customer. Our whole family loved Atomy products. So, repeated seminar, I learned that Atomy business is big, big business. 2021년4월부터애터미제품을사용했으며우리모든가족들은제품에반했습니다저는반복되는세미나를통해애터미가아주큰비즈니스인지일걸알았습니다 We were worried effort because our lots of English
But ecstasy is what matters us whether we spoke English well or not. 우리는 영어의 부족함으로 너무 걱정을 하였지만 에스터가 말하길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It's what humble I have been raising and humble I have been plugged into the system because the product does the job. 제품이 나에게 달려 팔려나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졌는지 또한 얼마나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Recently, as the invitation of a friend, I drove more than 10 hours to North Carolina. I met a lot of people there. 최근 친구의 초대로 7시간 넘게 운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People who bought a product for other group, but they don't know how to use it. People who doesn't like the product.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품이 구매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 제품이 안 좋다는 사람 등등. I immediately get a face demo and explain in detail how to use it properly. Surprisingly, the product sold and many people became my members. 저는 곧바로 페이셜 데모를 해주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품이 팔려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I will be a very solid consumer in the USA through the system and I will challenge the semester in November this year. 저는 시스템을 통하여 미국 전체를 탄탄한 소비자를 구축할 것이며 12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것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ee you at the talk. 아자, 아자, 아자.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무쇠 이사장님 토론토 탑 소속이신데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12월 달에 정말 세일즈 마스터를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즈벡 현지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글로벌 탑의 유중식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민을 만나 나눔의 원천이 되고 최고 나인의 최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르노즈 마스터 유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날씨도 요즘 비와 상당히 높은 온도인데 여기는 한낮 온도가 한 41도, 최고 온도가 한 45도 넘어가는 우즈베키스탄 다슈켄트, 현재는 남한강이라는 인구 300만이 모여 사는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24일 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보니 인구 3,500만에 그다음에 1인당 국민 GNP가 한 4,000불에서 5,000불 그리고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작년 11월 달에 출범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현재 지금 한 18만 명이 자가 소비자 및 사업자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센터 교육장이 한 75개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18세 이상이 등록이 가능하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2006년도부터 전 사업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왕래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이제 이 나라에 방문했는데 상당히 이 나라도 무슬림 국가인데 변화의 혁신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 정말 애터미는 우리 정말 꿈의 몽상인 박한길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기를 와보니까 법인센터에 법인 본사에 방문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해피하고 정말 전 세계 어디서 오더라도 어떤 나이 됐든 구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꿈과 기회를 찾는 정말 혁신적인 최첨단 21세기의 네트워크의 핵을 찢는 자랑스러운 애터미가 아닐까 새롭게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을 한국에서 계속 제가 등록 및 큰 나라마다 법인의 등록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및 회원 등록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지에 와서 본사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제 파트너한테 피드백을 하고 어제부터 여기 나라도 일반 사업자를 내야 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하다 보니까 바로 등록과 동시에 계속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또 모집을 하고 있고 어저께 본사에서 일을 보고 다스켄트에서 일을 진행 또 미팅과 현재 한 6시간이 떨어지는 키르기스탄 국경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 현재 시간 10시부터 오전 오후 내일까지 오고 다스켄트로 들어가서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또 애식장에서 작은 또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꿈을 펼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29일 날 다스켄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스폰서인 또 노정구 단장님의 우회 스폰서인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또 이 자리마다 성공의 길이라는 또 강의를 하시고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조언도 받고 해서 비행기를 타서 왔는데 이 나라에 와서 만나는 사람보다 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뭐 돈을 아주 많이 보니까 다른 뭐 타 네트워크처럼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말로 마슬로 스바드리 나르카우르전 오다나트 오디셋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제품 좋고 가격 싸면 소비자는 모인다. 그리고 당신의 21세기 플랫폼 회사의 최고의 리더가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저는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주변 국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20년 정말 힘찬 출발. 그리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비행기를 탈 때는 딱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석 달 열을 100일을 굶은 사자가 우리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정말 잠잘 시간이 없겠더라고. 여기가 지금 아침 6시입니다. 4시간 시차인데 글쎄 시차 적응보다도 제 열정을 담아서 한국에 계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의 길에서 정말 불광, 불급, 미치려면 미쳐라. 춥다고 덥다고 비 온다고 안 뛰면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뭐 누가 해주겠다라는 그거보다도 스폰서인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팀으로서 분명히 제 밑에 저와 똑같은 복제 사업자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정말 또 이재일 총장님이 강의 또 이 줌 미팅 할 때 저희 제가 보시는 우리 스폰서님 이재호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스피치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스폰서님이 말을 할 때는 사랑하고 또 이유와 핑계가 없었어요. 노맨이 아니고 예스맨. 애터미에서 성공자는 분명히 예스맨입니다. 스폰서님이 사랑하니까 너를 싫은 소리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면서 한 7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 숙으로 결의와 결단을 하고 또 저로 인해서 인천 글로벌 탑을 넘어서 전 세계 무대로 또 제 나인이 애터미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나올 것을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또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결적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중진기곡, 정구동범, 솔선수범, 신뢰받을 수 있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저는 1분 1초
하루 한 달 절대로 기는 시간이 없도록 무릎이 다려져서 지어가는 한이 있어도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태울 겁니다.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5대양 7대주입니다. 1대주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폰서님 미쳤나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달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가 박한길 회장님 오는 몽상입니다.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하게 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고 또 열정을 오고 또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파트너를 인천 글로벌 탑 근교에 또 숙소를 마련해서 완전한 애터미 인원으로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또 우즈벡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플랜을 짜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열정을 담아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저는 생각하면 움직이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애터미가 바로 나의 무기고 나의 힘이라고 또 나를 믿고 따르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위해서 또 우리 스폰서님이 보는 데서 절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1분 1초도 합격하면서 애터미 정보를 알릴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29일날 석세스 아카데미를 끝내고 저녁 10시 비행기로 다음날 30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아침에 교회 찬양 봉사를 하고 3시에 인천 글로벌 탑 부업가 세미나에 제가 또 사업 설명의 강사로 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31일날 이번 달 또 열심히 우리 마감 또 지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열정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탑그룹에서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분명처럼 달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에서 성공구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박이다.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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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유중숙 국장님, 네, 우즈베키스탄 또 계시는데 거기서 생각하시는 꿈 크게 펼치시고 성공하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얼른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강동탑의 박정미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탑의 박정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동탑 김민성 센터장입니다. 강호 본부장님의 후원과 응원으로 부산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박정미입니다. 저는 현재 보습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퇴직을 앞둔 3년 정도 남았네요. 퇴직을 앞둔 공무원 남편과 2명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의 퇴직 후를 생각하니 마음이 참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학부모로부터 인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단계 대상에 대해서 후감은 없었지만 회사에서는 잘 해낼 자신이 없어 시작을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강재현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와 애터미 치약을 소개받았습니다. 애터미와 박한길 회장님 그리고 품질 좋은 다양한 제품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센스 있는 우리 강재현 사장님이 제 아들의 고민인 머리가 힘이 없어지고 막 많이 빠지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생모장수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강재현 사장님 너무 센스쟁이시죠? 애터미샵에서 제품들을 구경하고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씩 구매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놀랐습니다. 특히 선크림이요. 저에게 가장 사용하기 힘든 화장품이 바로 선크림이거든요. 선크림만 바르면 눈물이 나고 눈이 따가워서 기미가 자꾸 생겨도 바를 수가 없었어요.
선크림 바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바를 수 없는 선크림을 어떻게 바르겠어요. 싸고 품질이 좋으니 제 입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의 회원이 되고 구원을 다른 사람의 후원이 되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많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박한기 대표님과 애터미에 성공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스피치와 강의를 들으면서 애터미 알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애터미를 소개해준 우리 강재훈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깨닫게 되었는데 그간 3, 4개월 정도 애터미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오래된 지병인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입을 벌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코로 숨을 쉬니 입술을 다물고 다닌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제가 기미가 너무 많아요. 선크림을 못 바르고 다녀서. 그래서 그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스노우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 사진을 찍고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면 또 사랑하려고요. 그래서 9월엔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일해보려고요. 그래서 나를 응원해주셨던 김민성 센터장님이나 양호본부장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세우고 응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고 제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나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학부모가 되어주려고요. 그리고 3년 후 퇴직한 남편과 또 힘든 상황에서도 굳고사게 든든하게 자기 일을 잘해준 제 아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외국으로요. 해외여행. 그래서 그때 그 경비는 제가 쓰려고요.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부산에서 성장하고 있는 박정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동탑의 우리 박정미 사장님, 네, 바라시는 대로 여행 꼭 이루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9월 달에 세일즈 마스터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입니다. 네, 분당탑의 황명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명설입니다. 7월 상반기로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있게 하신 그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오토 판매사 소감보다는 저의 사업을 돌아보고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 애터미를 시작할 때, 이것이 파는 사업이 아니구나. 예, 내가 쓰는 모든 물건을 애터미로 바꿔 쓰는 그런 마트 체인지구나. 예, 내가 먼저 애터미 마니아가 되고 다른이들을 마니아로 만드는 연결 사업이구나. 예, 그래서 애터미 팬덤을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잉 파워가 돼서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 없이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 초창기에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애가 터지게 안 되는 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정직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엔 그룹이 작으니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것이 애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거죠. 예, 많은 수익을 가지려면 그룹을 확장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오토판매사가 됐으니 어느 정도 그룹이 큰 거겠죠? 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는 2022년 작년 11월 상반기였습니다. 다이아몬드 후에도 매월 세일즈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번 연속해야 하니 1년을 하기는 너무 길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상하반기 스타마스터를 하자고 목표를 세우니 말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실적이 크다 보니 소실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상의를 했고 스폰서님들께 우리 대신 대실적을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소실적을 정비하고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거는 하위 파트너의 사업자를 같이 찾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참 죄송해서 난 아들이지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는 매일 밤 스피커폰을 켜고 파트너와 상담을 하는데요. 아들의 솔루션이 필요한 파트너에게는 아들이 상담을 하고 저의 솔루션이 필요한 분에게는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에게 좌우 파트너의 PB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과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또 확인도 하죠. 그리고 애텀의 앱이나 우리 아자몰의 앱을 보는 법이나 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참 많은 결제 방법이 있는데 그 결제 방법들을 모르는 파트너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실행하도록 그것을 함께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파트너들의 회원과의 상담 내용을 공유해서 우리 그룹의 사정이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이때 각 파트너와 스폰서의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 장점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시스템을 초대하고 또 관리하고 후원으로 그룹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호일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스폰서와 또 상담 환경에 대해서 애티튜드를 강조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아주 극대적으로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을 스폰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마다 각자의 파트너를 관리하도록 복제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결과적으로 하위 파트너들의 성취감이 향상이 되고 사업을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은 자연히 커지게 되겠죠. 예, 저는 분당 탑 소속의 노하은 국장님 또 노성훈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식 같은 연령대의 스폰서들이지만 늘 본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요. 또 굉장히 빡세게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본사가 됐든 우리 센터의 그 세미나가 됐든 처음 실행되는 모든 것은 다 참여해야 하고요. 또 모두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서 모임까지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룹이 애터미를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또 올바르게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네트워크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잘 배워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스폰서님들을 볼 때 이 자리 또 그분들이 그저 그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조직은 리더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함께 동역하는 리더가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것을 모두 완성하기에는 직장 생활과 겸하기에 너무 버거운 루틴입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나도 버거워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솔선수범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화가 나거나 불평, 불만이 날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 또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좀 게으름을 피고 있을 때 그런 때더라고요. 혹시 그 여러분 중에 스폰서가 도전하자라고 얘기할 때 화가 나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단언컨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내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관계가 원만한가 그런 등등을 생각해보고 돌아봐야만 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사업도 아닌 내 사업이니까요.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보니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위 파트너들을 위해서 직급 도전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파트너들도 빠르게 오토 판매사를 이루도록 협력하는 것이구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에 국장 도전과 함께 저희 파트너님들을 다이아몬드 마스터 또 세일즈 마스터를 만드는 일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룹 안에 스폰서님들이 도전 얘기를 꺼내면 화가 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돌아보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탑의 황명설, 네, 팀장님, 네, 우선 오토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요, 또 11월에 국장 달성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남탑의 강춘매 사장님, 네, 마이크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하려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강춘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스폰서로는 우리 백성옥 강남탑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김경희 본부장님, 이영수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윤창수 국장님, 최종호 국장님, 방업자 팀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의 전직은 의상실을 경영하고 지금은 온 리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애터미에 전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요, 지인으로부터 유산균 해보임을 전달받고 제품에 너무 제품이 좋아서 반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미나장에서 그 생생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한 점을 못 잡거든요. 이곳에서 저는 성공을 이었다는 다짐을 세미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가져와서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지만 꿈도 희망도 없었지만은 애터미 와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애터미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싸우 좋은 애터미 제품 써보시라고요. 스스로 장수가 돼서 알리다 보면은 저보다 더 유능한 파트너가 저는 분명히 제 파트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정을 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를 지금 하나 심었다 생각하고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면모자나 결실의 날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기에 오늘 또 애터미를 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싸고 좋은 제품 써보시라고 많은 사람께 만나는 사람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20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결과물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를 우리 스폰서님들께 물으면서 동영상을 하루에 3편 이상 보고 또 이제 우리 이성인 박사님의 그 인문학 강의도 들으면서 스스로 애터미아 가기 위해서 저의 마인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인가,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싸고 좋은 제품을 널리 알리다 보면은 우리 회장님의 그 말씀처럼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의 법칙과 지 마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저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알리는 것도 장수의 마인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수가 되지 않고는 내가 리더로서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저는 애터미를 제 파트너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지우라기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알고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미쳐버릴 만한 목표를 설정해서 인생 신화를 써가면서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초기 3개월 뛰다 보면은 결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과 행동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나누고 베풀고 공헌하는 삶을 살기에 애터미를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스폰서님을 만났기에 진심 협력으로 저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토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그 달성 목표는 11월에 팀장을 목표로 열심히 파트너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면 9월로 앞당겨질 것도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능한 우리 백성옥 청장님 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저는 너무나 스폰서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쁜 것은요, 우리가 빙고 게임을 하면서 우리 파트너들 한 명 한 명이 수당이 들어갈 때 저도 수당이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된다 된다 꼭 된다. 나는 애터미에서 꼭 내가 이루는 꿈을 이루겠습니다. 꼭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충래 사장님 정말 모든 시스템에 참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앞당겨서 9월에 다이아몬드님 달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 꼭 달성하시라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몽골 유비탑의 앙크 자야가 사장님 마이크 여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앙크 자야가 사장님. 까노.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몽골의 유비탑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앙스타이라고 합니다. 뉴세스 마스터입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세스 마스터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진짜 모든 우리 탑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거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애터미 제품을 모르고 그냥 써보는 적이 있습니다. 이유닝케라고 어떤 가장품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제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애터미 이 회사 제품 좋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이제 언니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애터미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알리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애터미 제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를 선택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됐고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배워야 될 점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 모든 이제 애터미 스폰서들처럼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직업이 경리 경영학과로 나와서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되게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있고 막 이런 일을 했었다가 애터미를 선택해서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몽골 유비탑의 앙크자야 사장님, 네, 7월 1차에 세일즈 마스터 달성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부지런히 또 열심히 하시면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꼭 달성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스피치 하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어서 우리 그 리더 메시지가 있죠. 우리 리더 메시지는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지금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께서 지금 저기 멀리 미국 하와이에서 계셔요. 우리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많은 회원분들과 또 함께하고 계신데 믿고 들을 수 있는, 믿고 듣는 우리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리더님들의 스피치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7월 23일 날 출발해서 한국에 8월 4일 날 도착할 건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10일, 하와이에 11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아들의 초대로 가족 여행으로 왔지만 이렇게 노트북 하나 들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와이의 이 마우이섬 가족 투어를 하는데요. 저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와이가 오후 3시 40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 중에 중간에 들었어도 제가 여기 그냥 태평양에 앉아서 우리 리조트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한국의 글로벌 통합 조회를 참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야,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15명 정도의 파트너들을 미팅하고 만나고 제가 뷰티케어도 시연도 하고 하는 파트너마다 다 반하시고요. 애터미 제 여기 얼마나 명품이 많은 시장이잖아요. 반하시고 또 하와이에 와서도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뷰티 클래스를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마우이 섬에서 이제 비행기 45분 가면 오하우 섬으로 지금 3일 후에 이동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애터미가 정말 놀랍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백 명의 우리 가족들이 통역도 하시고 스텝으로도 애써주시고 진행 보시고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는 우리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만날지 몰라요. 아, 정말 애터미 하길 잘했다. 이렇게 하와이 와서도 애터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실감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비즈니스도 제가 지금 이 마우이 해변에 있는 팜트리 아시죠? 이 야자나무 큰 게 이상하게 제일 많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보다 한 두 배로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정말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여기 모자를 쓸 수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센 바람에도 그냥 온 몸을 흔들면서 잘 견디고 수십 년을 자랐겠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적응력이 큰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침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6개국, 7개국 참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들어오겠어요. 오늘도 우즈벡 얘기도 하시고 예, 이렇게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도 이런 글로벌 조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에리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 세계로 막 이렇게 다 들어와서 미팅하고 할 거다.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실감 납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애터미 베이스는 뭐냐면 제품 자랑이에요. 내가 애터미를 제품 애용자가 되면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애터미, 아라비카 블랙, 카페 아메리카, 아라비카 이렇게 다 애터미 커피를 지퍼백에 넣어서 갖고 다니거든요. 어디에 가도 우리 커피가 맛있어서. 근데 미국에는 가족들이 있어서 안 갖고 온 거예요. 이번에 실수했어요. 아, 우리 커피가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정말 우리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맛있는 커피구나. 예, 어젯밤에도 대형 마켓에서 커피를 캔에 들은 거, 병에 들은 거 샀는데 오늘 먹었더니 아, 애터미 아라비카 생각나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품 얘기하기 너무 좋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활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가장 베이스는 내가 제품에 반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빨리 됐어요. 리더스 클럽이 빨리 되는 거는 되는 방법은 나와 파트너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빨리 가는 방법, 소비자 구축이죠. 근데 그걸 우리 제품을 스토리텔러를 해야 돼요. 오늘 부산에서 스피치 하신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스피치 하신 우리 사장님 김이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똥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너지 앰플에서 비타루미너스 앰플 있죠. 비타민C 앰플. 그거요. 두 배로 많이 발라보세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비타민C도 드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또 애플 페론도 드시고 그러면 빨리 해결이 돼요. 제가 너무 애터미 더마 선스틱을 바르고 오늘 해변을 일찍 5km를 걸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뭐 요트도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이 해변을 걷고 와서 제가 놀란 게 더마 선크림 바르고 왔는데 얼굴이 그냥 강남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
선스틱, 선크림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만 들고 다녀도 돼요. 해변에 가보세요. 예, 해변에 가보고 뭐 이렇게 또 사람들 여행 간 곳에도 가보기도 하고 하면 너무너무 우리 제품들 놀랍고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스트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이 챗GPT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고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 인간이 챗GPT나 인공지능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진멸을 당하는 시대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들의 뇌가 혁신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제품으로 우리 인간의 뇌 또 연결하면 나중에 노후에 치매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구강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입 안에 세균이 뇌로 가요. 치매 원인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덴탈 소닉이나 또 우리 애터미 이제 치약도 여러 가지 나오죠. 잇몸 치약까지 뭐 민트 향까지 다 나오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제품 중에 뇌에 좋은 얘기를 또 살짝 제가 좋아하는 애터미 스토리텔링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뇌에 좋은 거는 우리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 오일 그냥 생으로도 드세요. 아보카도 오일 너무 좋고요. 우리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뇌의 특효민 여러분들 꼭 드세요.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있죠. 다크 초콜릿 정말 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자몰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생겼다고 하는 달걀. 네. 달걀, 계란, 에그. 네, 너무너무 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녹색 잎을 가진, 채소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나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우리 알찬 경과에 있는 사람의 뇌의 모양을 가진 호두, 그죠? 호두, 씨유, 이런 것도 좋고, 호두, 아몬드, 베리 종류 다 뇌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쇼핑몰을 탁 펼쳐주면 또는 카탈로그를 착 펼치면요. 오 이거 내 좋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해줘. 아보카도 오일 하나 주문하고 다크 초콜릿도 먹어볼게. 블루베리 즙도 먹어볼게. 블루베리는 타고랑 노화를 잡아주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다니다가 저는 빨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사람들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어렵다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 내가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품에 반하지 않은 사람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늦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정말 정말 쉽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애터미가 정말 좋은 건 또 뭐냐 하면요. 그냥 세상에 재테크의 달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돈을 써도 써도 내 돈이 원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돈. 그런 자산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을 50대 세대 월 100만 원씩 10년 납을 하면요. 보험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거치를 해야 돼요. 10년을 100만 원씩 매달 넣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넣고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부터 10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죽을 때까지 103만 원 주면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근데요, 그때 10년 넣고 10년 기다리면 20년 후에 103만 원은 현재 가치로 6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회사 건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잖아요. 애터미 자랑하면 내 자산이 끊임없이 내 자산의 원금 손실 없이 써도 써도 계속 불어나는 나의 자산 시스템을 완성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뛰세요. 조금만 더 뛰고 가슴을 크게 생각하세요. 눈앞에 이익 생각하지 마시고 눈앞에 것만 오늘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포인트만 바라보지 마시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뛰면요. 저는 해외로 나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오면요. 간이 커져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세상이 너무너무 크다. 어마어마하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요. 파트너들 만나서 미친 듯이 뷰티케어 하면서 제품 얘기를 했는데요. 해모임을 처음 들어본 한 분이, 남자분이 해모임 한 포를 드렸더니 한 포 드리니까 아 괜찮다고
나 이거 하나만 먹겠다. 한 포 딱 드시고요. 너무 반해가지고요. 거짓말같이 회원가입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이런 일이에요. 그건 왜 될까요? 저는 그때 내가 혼을 담아서 전달하는 나의 에너지가 화장으로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혼을 담지 않아요. 오늘 내 포인트에만, 내 이익에만 생각하는 사람은 혼을 담지 않아요. 아마 그 순간에 나의 혼이 화장으로 그분에게 텔레파시가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글로벌 비즈니스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없어요.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에게 나의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주나요? 주지 않아요. 예, 그렇게 내 돈이 계속 써도 써도 불어나는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드는데, 베이스는 내가 제품에 미쳐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요. 예. 어제도 아들과 살짝 싸웠어요. 아들, 엄마 마트에 그 다 먹으라고 막 뭐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컸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 못해요.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애터미 제품 전술은 다 알고 있죠. 불확실한 미래에 언제나 인출 가능한 나의 통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챗GPT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이 속도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들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인출 가능한 후원수당, 지급수당,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나오는 나의 원금 손실이 없는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드는데, 애터미가 초기화 시대에 나오죠. 100년 애터미가 안전한 내 인생의 담보가 되는 그런 기업을,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밖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현실성,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서점에 있는 책들 다 필요 없어요. 애터미는 완전히 새로운 온리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런 이론들을 아주 차원 초월 해버렸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내가 오늘 전달하는 이 해모임 한 포가, 내가 오늘 전달하는 이 아보카도 오일 하나가 내 운명과 3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버린다. 이런 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다 보면 세계 어느 나라로 튈지 몰라요. 어느 나라로 튈지 몰라요. 예, 정말 우리 센터 앞에서도요. 정말 우리 국장님과 우리 세일즈 마스터님이 그냥 동네에서 주신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와가지고 우리 뷰티 케어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싶은 게 꿈인 20대고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이탈리아 국적의 스페니쉬를 쓰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앞에보다 더 크게 멀리 보시고 혼을 담아서 이 정보를, 이 정보가 뭐죠? 사업 설명, 제품 설명, 회사 비전, 마케팅 플랜, 인간관계, 이런 거를 혼을 담아서 전달하면 애터미만큼 쉬운 비즈니스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줌으로도 또 온라인 상으로도 만나고, 전 세계 가는 나라마다 저는 캐나다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게 많이 해외를 갔는데도요. 아, 넥스트, 다음은 캐나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모두 멋지게 만났으면, 마르지 않는 통장을 들고 전 세계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와이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믿고 듣는 우리 백성월 로얄 마스터님의 네, 멋진 리더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얄 마스터님 감사합니다.